지훈 양. 엄마 엄청 좋아하죠, 전. 진짜 살 것 같이 생겼잖아요. 네. 근데 의외로. 아, 그래요? 의외로 안 보거든요. 그게 와, 약간 사건이 있었는데. 좀 일이 안 풀려서 아는 이모랑 점집에 갔는데. 아니, 엄마는 약간 좀. 신들리상인데. 신들리상인데. 그죠? 그분이 아마 오실 것 같은데. 그래서 이렇게 부적을 하나 받아, 애군을 떼준다 해서 받았는데, 그거 받고 몇 시간 안 돼서 넘어져서 발등이 으스러져갖고, 깁스하고 다녔거든요. 그 뒤로 안 믿더라고요. 진짜 그랬어요. 저 이렇게 부적을 하나 주시더라고요. 인생이 너무 불고기 지니까. 그거라도 이제 받고 잘 돼봐야 되겠다 했는데, 그날 바로 생전 저는 자전거를 안 타거든요. 자전거도 없을 뿐더러. 근데 그날따라 자전거가 다 내 눈앞에 댕기는 거예요. 그래서 또 키리를 신고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발등이 으스러졌어요. 그래서 전체 기분